열고 들어가는 겁니다. 천정 엄청 높네요. 빌더가 괜찮아가지고. 이 방은 좀 작네. 천정은 높지만. 모든 것다 예쁘게 해놨네. 마찬가지로 지하 문 열려 있고요. 바드룸 있고, 3카 그라운지 두 개는 이렇게, 하나는 저쪽으로 돼 있어요. 집은 아예 펜스를 쳐놨구나. 도로가 있어요. 리빙룸도 크고 천정들이 엄청 높네. 샤워 다 있고 개근. 클라셋, 클라셋 이렇게. 아, 여기도 헬프 바스가 또 있네. 올라가 볼게요.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예쁘다. 제방 높아서 예쁘다. 빨래방? 아, 빨래방. 안방? 화장실 엄청 크네. 샤워실. 옷장도 양쪽으로 잘 활용을 했네. 일단 our upstairs additional living space 이것도 괜찮고. 사이즈 괜찮고. 천정들이 높아서 집이 그래도 엄청 커 보여요. 자, 객실이구나. 내려가 볼게요. 지하실 내려가 볼게요. 천정을 안 했구나. 이건 다 했지만. 마루는 이거 뭐야?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. 고무로 지금 다 해놨고요. 100% 끝낸 건 아니에요. 한국 사람들이구나. 한국 사람들인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운동. 천정은 다안돼 있어가지고 여기 먹이는 영화장 크게 해도 되겠다. 그래도 방. 방들은 그래도 스타드 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꾸미시면 되겠네. 천장도 높고 방도 많고 나가는 문. 다 해요.